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네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힘든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네. 그래도 기술적으로 모든 종목이 힘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잘 나가는 그나마 네. 이제 선방하는 종목 그리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그런 종목을 테크니컬하게 좀 스크린해서 좀 선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로 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네. 특히 이제 좀 그러면은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네. 네네 그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상단을 좀 치고 있는 상태에서 하방 지지가 된 종목들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상위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네. 뭐 상당히 주가 흐름 보시다시피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볼린저 상단을 지지를 받고 이제 볼린저 상단을 터치한 상태고 왼쪽 그림이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하향 추세의 어떤 그 하락 쐐기 모형, 소위 말하는 그런 모형을 탈피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네. 흐름이라서 네. 단기적인 접근에서 네. 좀 이런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뭐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 보시면은 글로벌 십 리스라고 해서 그 해양 선박 네. 그 리스 해주는 그림은 거의 똑같네요. 네네 네. 네. 바닥에 한 번 더 있었을 네, 뿐이고 네,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소위 말한 더블 바텀 쌍바닥 네. 양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오는 네. 그래서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미주미 회원님도 이런 걸 이제 펀드멘털보다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터디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네. 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다음 하나는 ETF예요. 예. 네. 이게 그 은 자체가 네. 산업에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힘들다가 네. 은과 관련된 그 이런 네. 쪽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네. 예, 지금 거의 바닥을 이루고 좀 네.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래서 순위상 이렇게 그 세 종목이 볼린저로 검색했을 때 뭐 여러 많은 종목이 나오는데 네. 그중 이제 세 가지만 이제 이걸 다 자동으로 다 취합하신 거예요? 네네. 세 번째 그림이 제일 멋있어 보이네.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일단 네. 흐름상 조금 약간 반전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장기 이평선까지 네. 소위 말하는 네. 뭐 장기 이평선까지는 반등 가능한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건 단기적으로 조금 볼린저로 뽑아보신 네네네.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숏스키즈인데요. 네. 최근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 종목 중에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있죠. 있죠, 있죠. 그 네. 가운데 지금 숏스키즈니까 이걸 그 돌파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계속 그 환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공매도가 들어갔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네. 오히려 이제 사면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인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하나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19.83% 그러니까 이게 20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네. 20 제가 그때 봤을 때 지금 1점 몇 퍼센트가 지금 네. 줄어든 거거든요. 네, 지금 환매수를 해서 그래서 네. 현재 이 종목이 숏스키즈가 걸려서 정고점을 넘었으면 네. 아마
더 판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걸 해야 되잖아요. 스킬 당한 사람 머리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이거.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보시면은 유가 그 원유와 관련된데 특히 이제 거기에 관련된 로열티나 뭐 이런 쪽과 관련된 회사라서 이것도 뭐 모멘텀 있게 보시지 마시고 일단 이게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이런 쇼스키즈와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거의 2년 만에 다시 오셔갖고 이런 뭔가 새로운 거를 세상을 열어주셨고 저도 큰 도움이 됐는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뭐 저만 아는 것보다는 같이 아는 게 좋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날이라 일단 응원 회원님만 모시고 한번 테스트해봤고 저희가 봐서 이거를 그 처음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에러 난 거 빼놨고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그 정기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하면 메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메일도 뭐 그렇죠. 메일도 가능한데 당장은 우리가 일주일 한 번 내지 뭐 와서 두 번 정도 해갖고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우리 응원회원님이나 회원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반응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